이거 너무 듣기 싫었어. 나는 네가 5분마다 나 여기 처음 오는데? 나 이런 거밖에 얘기 안 했는데 어? 아니 처음 들었네. 어 진짜? 어 귀 좀 쓰게 죄송합니다. 손수 스위스 인정이다 진짜. 오늘은 호텔 이야기인데 네. 호텔은 아니겠지. 어 모텔 같은 호텔. 좋다. 어? 두 명 탔는데 만 원이야. 진짜 어이없다. 얘 짬뽕을 많이 먹었나 봐. 어. 어 언니 먹을 수 있는 책상 우와 그리고 그리고 침대가 넓어. 이게 마지막 호텔이네요. 그러니까 언니 마지막 밤이야. 화장실이 역대급으로 깔끔한데. 아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야 포르투갈인데 나 알스나 아니야? 그치? 근데 많이는 안 마셔. 이런 냄새구나. 맛있어? 냄새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영광의 첫입. 맛있지? 야, 세 개 다 했다. 진짜 추로스 맛인데 게다가 초코맛까지 나. 과자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이건 대박. 알람 소리 있잖아. 정말 듣기 싫었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여러분들 안 끄면 이게 또 울려. 어 계속 디딩 디딩 아침부터 계속 들리니까 근데 네가 되게 기계적으로 끄더라. 어 디딩 하면 뚝 습관적으로 끄니까 여러 개를 맞추는 거야. 약간 끝날 때 되니까 아쉬워. 진짜 마지막쯤에는 항상 이상하게 아쉽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하고 싶진 않은데. 다시 하고 싶진 않아. 좀 아, 그 지난 날을 떠올려 보면은 그 좋았던 기억들이 이렇게 막 떠올라가지고 미화되는 거지. 미화돼 엄청 미화돼. 엄청. 영상에서 애는 울고 있는데. 맞아. 그때 되게 슬펐지. 이러면서. 몇 시야? 야 이거 432칼로리야. 나누면 200칼로리. 뭐 할 수 있을까? 내일 이거 해야지. 코로나가 심해지면 나를 걱정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뭐하니? 밥 먹을래? 벌써? 여행 갈래? 아 물금에 맛집 없어? 걸어가면서? 나 여기 처음 오는데? 아 그래? 물금 나 오빠가 되게 아는 것처럼 말해가지고. 아 물금 옛날에 양산을 아는 건가? 처음은 아니고 옛날에 엄마가 시장 있을 때 잠깐 누가 오거든요. 오빠랑 같이 부산까지 걸어갑니다. 아, 마지막 화에 같이 해서 되게 기분 좋네요. 그치? 약간 이 현지 사람 있으니까 안심이 되네 또. 그리고 그리고 현지인을 만나야지 여행을 가면. 그래야 재밌지. 그래 현지인 맛집도 좀 가고. 우리 맨날 그냥 네이버 평점 좋은 데 갔단 말이야. 나 현지인이니까 내가 그거 뭐 찍어줄까? 뭔데? 너네가 싫어하는 현지인 느낌 있잖아. 별로 별로. 캣콜링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별로 별로. 둘째 날에 딱 카메라 깨지자마자 울었어? 아니 울진 않고 마음을 울었지. 현이치 부산. 와 언니 부산이야. 뭐라는 거야? 아 진짜 그게 뭔 뜻인데? 부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진짜? 부산 말로 해줘. 아 그런 거 진짜 못하는데. 아지매요 부산 오신 거 환영한데 이런 거. 드디어 출구를 찾았어요. 드디어. 아 진짜 힘들다. 자전거길이 이래서 안 좋다니까. 출구가 잘 없어. 출구가. 출구도 없고 사람들도 없어. 아 너무 좋아. 드디어 언니 출구야. 힘내 출구라고. 카카오 글씨 들어가죠. 어양 해전 초밥 진짜 맛있겠다. 이거 나도 너무 맛있겠는데. 행복 찐 텐션. 신기록 보여줄게. 맛있다. 어머 여기 점이 있네 여기 이렇게. 와 그거 어떻게 만드냐? 네. 아 처음 들었네. 어 진짜? 어. 어... 우리 엄마밖에 얘기 안 했는데. 어 정말? 나는 점 다 뺐어. 아직 가라앉고 있어. 어... 그냥 바로 보이는데. 언제 쓴 거야? 보다 보면 알 수 있어. 아 그래? 아 네.
안 되는 그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짜잔, 다녀오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높은 화상을 피는. 근데 내가 평소에 보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나와. 진짜? 재능을 살리면 세상이 널리 알려지게 되며 언변이 뛰어나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능도 있대. 재밌는데? 재밌다. 자기 반성 빠르네. 이곳은 저희 집 베란다인데요.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찍었어요. 완전 스위스 같아. 진짜 예쁘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깁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지 발톱이랑 물집 잡힌 거.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저는 그래도